시내리 해리 32 읽기 연습 봅시다. 오케이. 정도까지 잘하셨고요.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그렇죠. I'm rain. 뜻은 나는 뭐 이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문장의 시작에 항상 대문자 그다음에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구미, 대구, 뉴욕, 파리스 이런 것들 고유명사들 문장에 어디 가도 대문자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도 고유명사라고 해서 고유명사는 그냥 고유명사대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대충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B죠, B. 자, 그러면 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이거 뭐죠? M을 보고 뭐라 그래? M is R을 보고 하다시면 do, does, did인데 여긴 눈 씻고 찾아봐도 do, does, did 없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be 동사고요. 오케이, be 동사를 갖고 묻고 싶을 때 일단 rain and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you are를 ar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m Rain.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누가 다 하죠, 이게.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 한다? 너 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fa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얼굴이라는 무슨 씨?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름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누굽니까? 나의 이름과 얼굴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무엇이죠 선생님이 해리한테 톡으로 문장의 여섯 가지 문장에게 할수 있는 어떤 대답 그러니까 묻지 않는 문장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을 써줄 테니까요 익히도록 하세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문장 속에 들어 있을 수다꼭 들어 있단 얘기가 아니야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 필요 없으면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장은 최소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개는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자, 그래서 방금 봤듯이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무엇을 한다? 나의 이름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 때 묻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때 항상 누가다를 살펴보죠. 그렇죠? 누가다가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종류입니다.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다음에 will, can, should, may 양념씨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그렇죠 하다시면 붙여서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자 하다시 두인 이유 자 하다시 두 맨날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야 문장의 원래 제일 앞에 영어 문장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누가 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한다 그러니까 누가 다를 원래 명칭은 보통 선생님은 주어와 동사라고 하세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비동사로 만들 수도 있고, do, does, did가 들어있는 하다시를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뭐 할 것이다 하면 뭐 갈 것이다, will go, 뭐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 이렇게 양념시를 쓰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얘는 하다시고 do인데, do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에 do가 들어갈 수도 있고, does가 들어갈 수도 있고, did가 들어갈 수도 있죠, 하다시면. 그쵸? 근데 여기에 do가 들어있는 이유는 a lot of people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그쵸? 걔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쵸? he, she, it이 아니죠, 안만 길어봤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이속엔 do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니?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문장이 쉽게 보여요. 야, 걔들 뭐 알고 있어? What do they know? 걔들 뭐 하는데? They know my name and f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name and fac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누가 다? 그렇죠. A lot of people이 know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내 이름과 얼굴? My name and face. 그렇죠. A lot of people know. 그 다음에 여기에 my는 뭐 대시 왔냐면요, 나의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거니까.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A lot of people know Rain's name and face. Rain의, 여기 점 찍고 했으면 Rain의란 뜻이죠. Rain이라는 사람의 비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 속에 do가 들어있을 때나 또는 does가 들어있을 때나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시제일 때라고 했냐면 이거는 현재 시제일 때예요. 현재 시제일 때는 do 또는 does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렇죠.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don't know니까 모른다죠. 모른다. 무엇을 모른대요? 그렇죠. 걔들이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이야기는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묵고답하게 할 거고요. 일단 데이는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A lot of people.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는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묻는 말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죠. 그거 모른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는데 할 건데요. 이거 여기 누가 다 모르죠? 보이죠? 그렇죠? 이번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벌써 밖에 나와있죠. 하다시 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what? 걔들 뭘 몰라. 얘가 뭔가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두가 앞으로 나오려고 그랬더니 not이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두만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what don't they know? 됐습니까? 걔들 뭘 몰라? What don't they know? 걔들 뭘 모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they don't know my story.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그러나 누가 모른다? 영어로? 걔들은 모른다.
그래서 they don't know it. 걔들은 그거 몰라. My story 몰라. What don't they know? They don't know my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조금 읽는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years ago, years ago, years ago, a few years ago. Okay. 자, years 발음이 어려운가요? Okay. 계속 연습하면 나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no one looked. 득 소리를 살짝만 붙여주면 돼. No one looked. No one looked at me. Looked at, looked at. 이 소리가 막 붙어 서로. 드 다음에 에 소리 붙으니까 that처럼 불려. Looked at m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자 그러면 뜻을 살펴볼까요? 때문에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 조금 어색하죠. 때문에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 자, 예를 보고 접속사라 그랬어. 뒤에 누가다가 온다 그랬고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I wasn't famous의 뜻은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죠. 근데 얘 때문에 접속사라는 놈 때문에 다가 떨어진대. 그러면 얘는 나는 유명하지 않았던데 그 앞에 because를 붙이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쓰면 이게 접속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no one looked at 아주 잘했어요. 됐습니까? no one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아무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끊어읽기 맞게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해리가 싫어하는 거,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걸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영어 문장은 원칙적으로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선생님이? 누가다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토막을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이야. 네 토막을 낸 이유는 이게 각각이 이 문장한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 이건 누가다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few years ago는 밑에 뜻이 있으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제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죠. 됐습니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좀 어색하긴 한데 누구를은 아니야. 조금 달라.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누구를인데 and me 하니까 어디로 쳐다보지 않았니? 나를 향해서 영어스럽게 하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wasn't famou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왜 안 쳐다봤는데? 라고 물었더니 유명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묻는말 할 거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는 요, 이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 원래 정상적인 위치 강조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거고요. 얘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에요. 오케이. 아무도 안 쳐다봤어. 나를 언제 안 쳐다봤는데 몇 년 전에 왜 안 쳐다봤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자연스러운 위치로 옮길 거고요. 정상적인 강조하기 위해 앞에 왔는데 누가다가 앞에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좀 뭐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처리해보자.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뭐 막 뒤죽박죽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얘를 정리하면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안 쳐다본 거야?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뭐가 돼서 젤 앞으로 가고 Y가 돼서 젤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누가다 부분이죠.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뭡니까? 붙여서 얘기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너를 몇 년 전에 안 쳐다봤니? 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Why none? 그렇지. 그렇지. 남아있는 한 투목 남았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몇 년 전에 왜 너를 아무도 안 쳐다봤던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대답이 되는 과정. 얘는 이제 대답하려고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들었으니까 다시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 대답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몇 년 전에 얘는 궁금하면 그렇죠.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뒤죽박죽 써있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언제 네가 유명하지 않아서 너를 아무도 안 쳐다봤던 거야? 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hen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did.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was는 am과 is의 과거죠. 근데 여기에는 원래 현재면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과거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 not fam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wasn't라고 줄여 쓴 거 있죠? 그럼 얘도 당연히 줄여 쓰는 게 있을 거야. were not을 줄여 쓰면 뭐가 되냐면 weren't가 되는 거야. because you weren't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네가 안 유명하다고 너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봤던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됐습니까? 자, 이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좀 뭐 예를 들어서 자, 영어에서는 요것만 궁금하다. 그럼 이거는 후가 돼서 앞으로 던지고 어떻게 만들느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빼는 게 자연스럽겠다. 얘 있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누구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누구를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냐 하고 싶으면 Who did no one look at a few years ago?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던 거니 몇 년 전에 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A few years ago. 그렇죠.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본 거야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고정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오케이. 몇 년 전에
무거. 아무도 안 쳐다봤어. 누구를? 왜? 엠의 과거? 그렇죠.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뭐 해시 왔냐? 그래서 뭐 해시 왔냐? 됐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연습하고 연습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소 만나면 고맙다 해야 되겠죠? 오케이. 원래 뜻대로 되려면 because 아이고 because 누가 no one looked 아이고 looked at me a few 아이고야 a few years ago because 또 나오네 I wasn't famous 다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됐습니까? 깜짝 놀랐죠 됐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수업 만나도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무섭다 보기만 해도 자 어쨌든 이 부분 한번 보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하다 쉬고 did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묻는 말 너는 아무도 그래 너를 안 쳐다봐갖고 그래서 네 뭐했냐? 연습하고 연습했어. 이럴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만들기 좀 힘들걸? 자, 여기 보면 누가다를 보면요. 누가다는 여기 있죠. 누가다. 네가 했었다. 죠. 묻지 않는 말 먼저 하면.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가 했었다. 네가 했었니. 그 다음에 완성해서 네가 무엇을 했었니.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먼저 네가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더 하려고? 이게 다야. 됐습니까? 네가 했었다. You did. 됐습니까? 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뭐 속에다가 do 속에 이게 언제 일을 물어보니까 과거 일을 물어보니까 do, does, did 중에 이제 뭐가 숨어있다? did가 숨으면 요게 둘이 합쳐지면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did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두가 있는데 디드가 뒤에 숨어있는데 우리 눈엔 디드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묻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낫을 집어넣을 때 두가 튀어나오겠어? 디드가 튀어나오겠어? 디드가 튀어나오. 아까도 우리 그러니까 did no one look 했잖아. 그쵸? 그러면 네가 했었다가 you did면 네가 했었니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맞든 틀리든? 아까 디드가 숨어있다 했죠? 그렇죠. 아까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는 거 또 보여줄게요. 아까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다가 no one looked 였어. 이 부분만 쓸게. 중요한 부분 누구다. No one looked인데 아무도 안 쳐다봤었니 하려니까 look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no one이 제자리에 있고 did가 빠져나간 look이 did no one look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네가 했었다라는 이거 보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했었다 네가 했었니? 그럼 이제 완성하면 되겠네 너 뭐 했었어? 그렇죠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네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너 지금 뭐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 뭐 했었는지 묻고 싶으면 됐습니까? OK.
그래서 네가 뭐 했었니? So what did you d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했었니? So what? 그렇죠. So what? 그래서 네 뭐 했는데? 됐습니까? So what did you do? 그랬더니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누가다? 됐습니까?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다음 문장. 그렇죠. Now I'm a big star. 됐습니까? 뭐 뜻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대스타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now는 뜻이 이제, 지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자, 문장의 시작은 원칙적으로 누가 다로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고, 원래 위치는 I'm a big star now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슬슬 하는 이유는 눈치챘겠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물어야 되니까 우리말은 니?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여기 big star, 대스타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니까 누구 아니면 무엇 이란 질문인데 이건 사람 이름 아니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 이제 뭐야?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시작은 what,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하고 나서 하면 되겠죠. 자, you are you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대스타다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I am을 are you 하면서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이제 뭔데? What are you n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이제 뭔데? 그랬더니 언제? 나는 뭐다? I'm a big st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됐습니까? 그러면 얘 뜻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고요. 똑같은 뜻이죠.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대스타이든 말든 신경 안 써. 됐습니까? 그럼 이건 쓸 이유는 이 뒤에 뭐가 생략됐다? 자,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겉 붙여주는 접속사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 녀석은 바로 대시입니다. 대스는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누가 다를 다짜 비코즈는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붙여줬죠. 대스는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것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거 붙여주면 돼요.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익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잠깐 없애고요. 그래서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을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빡셉니까? 할만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잖아. 그쵸?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됐단 얘기는 무엇 그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할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what이 돼서 제일 앞에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밖에 벌써 튀어나와 있네. 됐습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뒤에 붙어 있는 놈이 같이 앞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야, 너 뭐 신경 안 쓰는데? 라고 묻고 싶다면? 아이고, 미안, 미안. What? 그렇죠.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너 뭐 신경 안 써? 그랬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해리가 6학년이잖아요. 그쵸.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영어를 수업할 때 쓰는 용어가 너희들은 한테 사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선생님들은 분명히 명사, 뭐, 동사, 형용사, 뭐, 투부정사, 현재분사, 동명사, 관계사. 이런 말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하는 거 너희들한테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이 대드 있잖아요. 이 대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명사는 이름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름씨는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그거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거 뭔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뭐 히다, 쉬다, 데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명사의 덩어리, 이름씨의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예방 접종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읽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날 신경 안 써.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렇지. 됐습니까? 이 문장 묻고 답하기 연습하기 참 좋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물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될 거고요. 우리말은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될 거고요. 뭐 그런데요. 자, 이거 너의 연습실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묻는 말 할 때 where가 돼서 문장의 제일 앞으로 시작 부분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살펴봤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in my practice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아이고 미안. Practicing.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아, 우리말 뜻. 오늘. 그렇죠. 너는 연습하는 중이니 어디서 오늘? 너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어? 그러니까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자, 해리가 여기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조금 다른 거. 아이고, 선생님. 여기까지 따라오기 힘들었는데. 뭐 또. 됐습니까? 자, 여기에. 아, 얘도 이제. 이걸 좀 바꿔놓고요.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우리말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너의 연습실에서 오늘 연습하고 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렇죠. 후로 시작하는 거 맞죠. 자, 지금 궁금한 건 다른 것들은 뭐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비동사가 자꾸 이 앞으로 갔어.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궁금한 거 이거 보고 지금 누가 다 부분에서 누가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이걸 문장의 주어라고 해서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후랑 어울리는 비동사 이 셋 중에 뭐지? Who are you? 자, 후는 중학교 버전으로 아니면 학교 선생님 중학교 버전이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설명드리면
부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 말은 얘 안만 길어봤자 뭐인 것처럼 한다는 생각한단 말이야. He, she, it 취급한단 말이야. 대답을 듣기 전까지 who는 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He, she, it. 그럼 뒤에 who 뒤에 하다시가 오면 does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be 동사는 누구랑 어울린다? 얘랑 어울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연습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practicing. 나머지를 쭉 붙여보는 who is practic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됐습니까? 자, 다른 것들이 궁금할 땐 다 뭔가 뭐 do가 앞으로 나가고 does가 앞으로 나가고 뭐 am, is, are, be 동사 있으면 막 앞으로 나가고 will, can 있으면 뭐 can you? 뭐 you can swim 하다가 can you swim? 뭐가 자꾸 위치가 바뀌어. 그런데 얘만 위치가 안 바뀌는데 주어라고 했어. 주어가 궁금할 때만 위치가 안 바뀌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뭐처럼 생각한다? he, she, it. 그거를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3인칭 단수라고 해요. 3인칭이 있으면 1인칭도 있겠죠? 그쵸? 1인칭은 뭐를 보고 1인칭이라고 하면 얘나 얘를 보고 1인칭이라고 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 1인칭이야. 오케이, 얘는 나하고 이건 우리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을, 이거 둘 다 이걸 보고 1인칭 단수, 그럼 얘를 보고는 1인칭 복수라고 해요.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해요. 2인칭은 너, you, 너희들, you 똑같이 생겼어요.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예요. 그래서 얘는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는 he, she, it이 있고요. 그럼 3인칭 복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이러시면 이걸 보고 3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뀌는데 얘는 he, she, it인 것처럼 대접을 해줘야 된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익히기.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Sing. 어디서? 나의 연습실에서.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아 참, 받아가야 되겠네.